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이어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전략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인 이포레스트 테크데이가 오늘부터 24일까지 열리는데요. 각 공정 단위별로 로봇과 AI, 비전 기술 등을 결합해 작업자가 찾기 힘든 결함을 탐색하는 등 공정 효율의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또 다시 혁신에 성공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8시 14분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이슈로 다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호 시신포 이사, 곽유정 이데일리온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현대차 얘기를 좀 했는데 SDF, 이게 낯선 표현도 나오고요. 네네. 현대차에 뭔가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현대차 이슈 먼저 가져오신 박근호 이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앞서서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라고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번째 정도 행사인데 처음으로 원래는 공개가 됐어요. 아, 원래는 공개 안 했어요? 네, 언론은 처음 공개한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관련주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자동차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쪽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자동차 쪽에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장도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려보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이제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현대차 계열사들은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위아, 그 다음에 뭐 현대 트랜시스, 글로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기술들도 우리는 앞으로 현대차에 적용될 수 있게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자동차 외적으로도 현대 자동차가 이제 인수했던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예, 예, 예. 스팟이라는 이 이제 로봇 개가 돌아다니면서 공장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도 한번 시연을 보여주고 또 UAM이라고 해서 미래 항공교통 이쪽 분야도 설치가 돼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SDF라는 게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흔한 말로 앞에서 제목에서 나올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인도법인 상장하는 얘기 이사님 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다닌다 보면 그 가장 높은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 보험사예요. 가장 높은 건물들 우리가 보통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보험사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신용을 중요시한다라는 걸 이제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상장을 할 때 가치는 한 25조 원 정도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만은 공개는 한 17% 정도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뭐 몇 조 원 정도 수준인데 인도 시장의 시가총액 보면은 1위서부터 3위까지는 한 1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위 정도권이 한 40조, 50조 정도 그룹인데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에서 좀 그 인정을 받아서 시가총액을 높인다라고 하면 지금은 승용차가 이제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나는 무슨 자동차를 탄다.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에서 현대 자동차가 인도 시장이 또 지금 뭐 굉장히 그 젊은 어떤 투자자들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현대 자동차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판매 대수까지 뭐 지금도 2위긴 합니다만은 뭐 언젠가는 1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비전이 좀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앞서 이제 현대차 관련돼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좀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 현대 그룹사들 가운데 6곳에서 기술력을 공개합니다. 이 가운데 상장이 되지 않은 트랜시스를 제외한 다섯 종목의 최근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 16일이었죠.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16일자에 슈팅이 나왔고요. 그 후에는 지금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방향성을 좀 탐색 중에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온 뒤에 좀 지지라인을 형성 중에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전거래 0.5%가량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부분에 대해서 10조가량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7만 8천 원까지 최근 목표 주가를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도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위아고요. 현대위아 역시나 인도 법인 상장과 함께 관련된 모멘텀을 안으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단기 추세를 보게 됐을 때 5일 차트를 봤을 때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전일에는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1.4%가량 상승하면서 4만 8천 원 선 재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토에버 같은 경우 0.7%가량 내림세가 나타났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많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인도법인 상장 모멘텀과 함께 강한 상승을 분출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뭐 기아 우리가 이렇게 흔히 잘 알고 있고, 그럼 이 현대차의 이렇게 좀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관련주가 어떤 게 있을지 박 이사님 말씀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보시고 계세요? 네, 저는 오늘 현대위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앞서서 이테크데이 관련돼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기술력을 뽐냈는지 잠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요즘 대부분 다 로봇이 만들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로봇이 많이 만듭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문을 차체에다 갖다 낀다든가 이런 이제 정형화된 부품들을 로봇이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준 기술은 비정형 부품, 우리가 한마디로 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정교하게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전선은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꼬부라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선을 갖다가 꽂는 기술을 또 발표를 좀 해서 이게 이제 내년 6월 달부터 기아 자동차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예. 좀 지켜보면 좋은 뭐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오늘 현대위아를 좀 선택을 좀 했습니다. 예. 예, 현대위아 설명 좀 드리면 네. 총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위아의 총 그 사업부만 한 4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부품 주로 엔진이죠. 그다음에 공작 기계,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보통 우리가 선반이라고 부르는 네, 것들도 네, 네. 있고요. 이번에 스맥한테 이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아마 어제 정도 뉴스가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강점이 있는 기업이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좀 방산인데 현대 위아가 방산이 있어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로텐 같은 기업에서 이제 뭐 K2나 뭐 K9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은 포 있잖아요. 포신. 네. 자주포나 탱크에 들어가는 포신, 그 다음에 군함에 들어가는 포신, 한포에 있는. 네, 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현대위아입니다. 포신을 네. 만든다? 네, 포신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인데, 물론 뭐 온리 방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방산주들 움직일 때 현대위아가 조금 힘을 못 쓰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약간 주주분들을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작 기계 부분은 떨궈져 나갔으니까 자동차 부품, 스마트 팩토리, 방산 부분으로 남아져 있는데 그러면은 공작 기계 부분을 매각을 했을 때 그걸 어디다 쓸 거냐라고 했을 때 현대위아 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기차 열관리 부품 쪽으로 투자를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인천 쪽에서 있어서 이쪽 부분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열관리 전기차 열관리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차도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냉각수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배터리와 각종 부품들 사이에서 냉각수가 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을 계속 원활하게 해주는 어떤 펌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뭐 아직은 뭐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한 3조 원 정도 시장인데 한 2030년 정도까지는 뭐 5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시장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현대 이테크데이 관련해서는 이제 공장에서 우리 보통 그 동영상들 보면
로봇 청소기 같은 그 장치들이 물건을 싣고 막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실 그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혼자 뭐 자기가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처럼 알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AM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딱 직선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AGR이라고 하는데 이 AMR을 현대차 미국 전용 공장에 현대위아가 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서 제가 잠깐 차트 보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위아 차트를 보지 않고요. 현대차와 현대 위아 차트를 합성한 걸 한번 좀 봐보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괴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은 뭐 고점과 저점들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있긴 뭐가 합니다만 뭐가 현대차고 뭐가 위아예요? 빨간색이 현대차입니다. 아, 빨간색이 현대차고 현대차, 아래쪽은 위아. 이제 현대 위아인데 이 괴리가 이제 뭐 왼쪽 보시면 현대 위아가 이제 주가 흐름이 더 좋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 흐름이 저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현대차가 내려올 것이냐, 현대위아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현대위아가 올라가는 쪽에 저는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포레스트 테크데이 관련해서 현대위아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배터리 열 관리 모듈 이쪽, 그다음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 방산 쪽 분야도 있네요. 포신 만드는 이쪽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 사업까지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의 커버리지가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봤고 현대차와의 주가의 괴리도 이제 지금은 좀 벌어져 있는데 이것도 좀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박유정 파트너는 현대차 관련해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신가 싶네요. 네, 그 현대 위아 쪽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물류 쪽을 담당하는 현대 무벡스를 가져왔고요. 무벡스. 현대 네, 무벡스 예. 역시도 스마트 팩토리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에 대한 부분은 외주 형태로 지금 맡겨서 또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네. 예,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경에 현대 엘리베이터 물류 자동화 사업부가 분산 사업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현재 토탈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물류대란 이슈 있을 때 주가가 또 한번 강세가 강하게 한번 나왔었던 예. 적이 있어서 테마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핵심 자동화 로봇 등 물류 로봇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공급하는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운반 차량이나 컨베이너 벨트 그리고 천장 궤도 이송 등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올해 수주를 책임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인 운반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 120대 정도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업 공장에 적용되는 공정 물류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쿠팡의 물류 직원분들 다 이제 손수 네.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물건 분류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컨베이너 벨트만 돌아갈 뿐이지 사람이 하는 공정이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공장별로 쓰는 그런 원자재 종류와 이를 운반한 동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하나로 효율적인 자동화 설계부터 AS까지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이제 공장화로 돌아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문제를 타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창고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정 시기에 원자재를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창고 컨트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런 방식의 그런 이제 자동화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무벡스의 기업적인 실적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죠. 매출액이 중요한 거죠. 네, 의외로 지금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액만 하더라도요. 약 3천억 원대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 쿠팡을 비롯해서 중국의 타이어 회사 등 이런 글로벌 기업까지도 이 현대 무벡스 쪽에 최근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가 요즘에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올해보다 내년에 수주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테네시 양극재 공장 자동화 솔루션 공급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가 하면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발파 설치 공사 증액 등의 수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매출 성장세가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과제로 자율 이동 로봇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 네. 있는데요. 2027년도까지 초대형 자율 이동 로봇 플랫폼 설계와 구동 모듈 실증 사업도 같이 함께 수행하게 된다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구간들도 봤을 때 작년 이제 물류 대란 이후로 주가가 이제 빠진 이후에 지금 횡보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저점을 높이는 주가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12월 달 구간대까지 주가 회복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흐름을 네. 보면서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무벡스도 우리 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지금 살짝 돌파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주가가 한 번만 더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 조금 순항을 할 수 있는 차트상으로 그런 여지도 좀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현대 무벡스 물류 자동화 이 설비 또 뭐 장비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네요. 네,